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자르 기타 교실입니다. 자, 통기타로 배운 쉬운 찬송과 반주법. 오늘은 2단계 제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강에서는 하이코드를 어떻게 잡는가 우리가 공부를 미리 했었습니다. 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. 한 달 이상. 자, 오늘은 2단계 2강 4분의 3박자 다양한 스트로크를 어떻게 연주하느냐. 자, 4분의 3박자뿐만 아니라 8분의 6박자도 해당이 됩니다. 자, 주법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왈츠 1, 2, 3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소 더블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분의 3박자 곡은 웬만하면은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쳐도 대부분은 다 맞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4분의 3박자 곡을 갖다 이 4개 중에서 선택해서 연주를 해보고 가장 자신이 아 이게 제일 듣기 좋구나 하는 것을 갖다 골라서 연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왈츠 1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. 우리가 다 아는 코드 A, D, E, A로 해보면 한 마디에 세 번씩 칩니다. 자, 왈츠 1번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 자, 이게 왈츠 1번 한 마디에 세 번 치는 거죠. 4분음표 세 개가 들어가고 왈츠 2번 같은 경우에는 자, 제가 연주를 해보면 밑에 2번 왈츠 2번 A를 잡은 상태에서 쿵 다다 다다 쿵 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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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다 이렇게 연주해도 된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. 다음에 왈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가 볼게요. 한 번 더 왈츠 3번 같은 경우는 8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 들어가서 이제 있죠. 그래서 왈츠 1번을 1번으로 연주하든지 2번으로 연주하든지 3번으로 연주하든지 하나의 곡을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싶은 곡을 3개 중에서 한번 쳐보고 가장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파소 더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 번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소 더블은 4분의 3박자에서 메인 반주로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하는 꾸밈음 정도로 앞부분에서 뒷부분 넘어갈 때 약간 꾸며주는 정도로만 많이 쓰고 있는 게 파소 더블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웬만해서는 다 4분의 3박자 곡에 다 맞아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혼합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. 5번을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. 5개 있습니다. A를 먼저 잡아주시고 자, 어떻습니까? 뭔가 좀 여러 개를 갖다 섞었었는데도 뭐 적당하게 어울리는 것 같죠? 자, 그 다음에 6번을 해보겠습니다. 파소 더블이 먼저 나오죠? 6번 한 번 더 해볼게요. 자, 이렇게
4분의 3박자의 곡을 연주할 때는 요 네 개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 마음에 드는 것 갖다가 섞어서 혹은 하나만 사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완전히 암기가 되실 때까지 숙달을 시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